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가 마감되면서 충청권 예비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각 당은 내일부터 면접과 경선 등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충청권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지키는 입장에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먼저 대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 등 두 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과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무려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남 도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조 현 충남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 박찬우 전 의원 등 3명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종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춘희 현 시장을 비롯해 배선호 중앙당 청년위원회 대변인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이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비롯해 성선재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송광영 전 건양대 교수 외에 비공개 후보가 한 명 포함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 우세 속에 무난한 경선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난립한 데다 박성효 전 시장의 공천 배제 이슈와 김태흠 의원의 전략 공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치열한 경선 과정이 예상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은 지키는 입장인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잡음 없는 경선을 통해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이 지지자들과 당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 그래서 시도민들에게 민주당은 신뢰할 만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워 표를 얻었고 윤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중요성을 언급해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충청에 달려 있습니다. 충청 출신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이 바로 전략적 요충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당은 지방선거 일정이 늦어졌던 만큼 이번 주말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과 이후 여론조사 등 경선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